안녕하세요. 별꽃입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갑자기 생일 얘기를 왜 하냐고요? 생일을 축하받으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지지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구루터기의 생일이래요. 하지만 구루터기의 생일을 아무도 기억해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몇 살인지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이를 알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 구루터기가 나이를 어떻게 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구루터기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루터기야, 생일 축하해! 글 그림 나카야 미와, 출판사 웅진 주니어. 오늘은 구루터기의 생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구루터기는 혼자서라도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구루터기는 자기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마침 개미가 다가왔어요. 개미야, 내 머리에 난 동그라미를 좀 세워줄래? 알았어요.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개미는 열 가지만 셀 수 있어요. 개미는 조그만 돌로 표시를 해놓고 생쥐를 불러왔어요. 생쥐는 그 다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지만 생쥐는 스물까지만 셀 수 있어요. 생쥐가 다람쥐를 불러왔어요. 다람쥐는 그 다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하지만 다람쥐는 서른까지만 셀 수 있어요. 다람쥐가 고슴도치를 불러왔어요. 고슴도치는 그 다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하지만 고슴도치는 마흔까지만 셀 수 있어요. 고슴도치가 토끼들을 불러왔어요. 토끼들은 그 다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토끼들은 둘이 번갈아 가며 수를 세었어요.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셋, 예순넷. 하지만 토끼들은 일흔까지만 셀 수 있어요. 토끼들이 곰을 불러왔어요. 곰은 그 다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일흔하나, 일흔둘, 일흔셋, 일흔넷. 곰은 계속 세었어요. 여든하나, 여든둘, 여든셋, 여든넷. 곰은 열심히 열심히 세었어요.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 다 세었다.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물었어요. 아흔셋, 그게 뭐야? 그 동그라미 수가 바로 내 나이야. 그리고 오늘은 나의 93번째 생일이야.
그 말을 듣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구루터기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구루터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구루터기야 생일 축하해. 숲속 친구들도 노래소리를 듣고 달려와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니까 훨씬 더 좋아. 친구들의 흥겨운 노래는 구루터기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요.